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이른바 잠자는 동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추가로 동전을 찍어내기 위해 해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요. 경제플러스 김상원 기자입니다.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발행 물량 대비 동전 환수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16.7%에 그쳤고 동남권의 경우 8.7%로 더 떨어졌습니다. 특히 제조 단가가 액면가의 서너 배에 이르는 10원짜리는 환수율이 더 형편없어서 각각 3.1%, 2.3%에 불과했습니다. 한국은행 기영남본부 관계자는 해마다 동전을 추가로 찍어내는데 평균 600억 원의 비용이 들고 있다면서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잠자는 동전만 잘 활용해도 막대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